주민들뿐이던 동네에 외지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이곳의 빵. 등장하기 무섭게 손님들의 손길도 분주해지는데요. 오래된 빵집만큼 유독 옛날 빵이 인기라고요. 자, 국물빵 나왔습니다. 와, 초코 국물빵 나왔습니다. 오, 이런 게 있어요? 그중 가장 인기 메뉴는 바로 곰보빵. 특히 우와. 카카오를 듬뿍 넣어 젊은이들의 취향까지 저격했다는 초코 곰보빵은 그 진한 색에 한 번 놀라고 와. 달콤한 크림에 두 번 놀란다고요.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끈적끈적하면서 식감 부족해요. 찹쌀이 들어간 것처럼 쫀득쫀득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기본 빵만 있었는데 부드럽고 맛있어요. 네, 초코 소스가. 텁텁하지 않고요. 깔끔한 맛하고 약간 쫄깃한 맛하고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크림이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과자처럼 바삭한 식감이 예술인 일반 곰보빵은 뜨거운 김이 솔솔 올라올 때 먹으면 그 맛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비주얼로 압도하는 초코 곰보빵의 매력은 달콤함으로 무장한 진한 크림에 있다는 사실. 곰보빵 나왔습니다. 곰보빵이요. 드디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오늘의 빵 등장. 인절미 곰보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절미 곰보빵? 예, 예. 이게 다 인절미예요? 예, 예, 인절미예요. 눈이 내리듯 고소한 인절미 가루를 솔솔 뿌린 인절미 곰보빵은 군침 도는 훌륭한 자태로 존재감을 가감없이 드러내는데요. 고소함이 그 속을 한가득 채운 크림만 봐도 이거 참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크림이 엄청 많은데요? 거기다 어마어마한 크림의 양 때문에 한입 베어 물기도 쉽지 않다네요. 있는 대로 입을 벌려가지고 먹어야 되겠어요. 되게 보면 구정 때 그러니까 설날이죠. 쑥떡 발라주는 그 맛. 바삭하면서 식감이 고소하면서 콩고물이 있어가지고 크림이 부드러운데 그 안에 딱 씹히는 게 있어요. 소개가 들어있어요. 소개가 송송송 썰어갖고 여기 안에 떡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인절미. 이게 떡이에요, 이게? 네, 이거 여기 인절미 떡 같은 게 들어있어요. 한입 베어무는 순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식감. 그 쫀득한 식감을 위해 인절미라는 맛의 비밀이 숨어 있었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빵에 떡이. 빵집에서 떡이라니. 그 신선한 조합 또한 주인공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뭐 하세요? 인절미 크림 속에 들어갈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인절미 떡이에요? 예예예. 예, 예. 그래야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서 크림 속에 떡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이른 아침 방앗간에서 직접 빻아온 찹쌀가루를 1차 반죽한 후 뜨거운 물에 데쳐주는데요. 수분을 가득 머금은 찹쌀 반죽은 흡사 가래떡 같아 보인다고요. 마지막으로 반죽기에 찹쌀 반죽을 한 번 더 돌려주면 찰기 가득한 인절미 완성! 떡 만드는 것 같아 진짜. 콩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자꾸 더 찾는 것 같습니다. 떡 팔아도 되겠네. 이 극강의 고소함을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만 하루 300여 명. 주인공표 인절미의 맛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